오늘은 백종원 선생님 피자집 백보이 피자집에서 피자 먹을 때 꼭 시킨다는 연유 스틱을 만들 겁니다. 누나가 일주일에 피자를 3번씩 만드니까 피자는 이제 그만 먹고 싶다고 도망쳤습니다. 누나 남자친구가 누나에게 피자 냄새가 난다고 향수를 선물을 해주었다고 합니다. 게이드? 누나가 밥 대신 피자를 주식으로 먹으니까 이제 한국말 대신 프랑스 말을 쓰던데 그만 보면 이벨홈 뽕시봉이라고 하는데 꽃미남 너무 멋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기분은 좋은데 이 가슴 깊이 찝찝함이 밀려오는 이 느낌은 무엇일까요? 연유를 보자니 누나가 어릴 때 연유가 맛있다고 연유를 물처럼 마시고 그랬는데 그때 화상인 바이러스라는 방송에 제보를 못한 게 아쉬움이 남는 하루입니다. 누나는 남자친구에게 유튜브 채널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던데 이게 바로 판도라의